12강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맨 아래에 spherical cone in a vacuum이 의미하는 말을 가장 적정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 문제고요. 함의를 풀 때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Simplifying부터 동명사 주어부터 들어갑니다. 동명사 주어. 그래서 단순화하는 거죠. 이 설명이나 묘사나 주장을 단순화하는 것이 is not always a bad thing to do. 뭔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으로 쓰였고요.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 not always는 뭐로 쓰이니까 보통 부분 부정으로 쓰이죠. 부분 부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근데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니까 in fact에서 나오죠. 유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뭔가 단순화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죠. To truly understand a physical phenomenon 해서 뭐 하기 위해서야? 이 물리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즉 to reveal its essence. 이 사실 이거는 동격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주어 동사 나온다. The scientist will attempt to 뭐하려고 시도하죠? To strip away 해서 strip away는 벗겨내다란 뜻이야. 벗겨내려고 시도를 하죠. 뭔가 불필요한 디테일을 벗겨내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expose 하니까 strip하고 expose하고 병렬인 것 같아. It's bare-bone 해서 It's bare bone 하면 아래 나와 있어요. 뭐, 골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하지요? 그쵸. 그 골자라는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골자를 노출시키려고 시도한대. Always,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 As simple as possible, but no simpler. 가능한 한 단순하지만, 뭐하진 않고 조금도 단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벗겨내고 골자를 드러내게 시도하는 것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 현상을 제대로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For example에서 예시 한번 봐볼까? Laboratory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laboratory experiments are often carried out. 보통 그 실험이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실험이 수행되고 있어요. Under specially controlled condition 하니까 이게 통제된 상황 안에서 실험이 진행이 되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한번 끊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로 나와. To create 뭐 하기 위해서야. 인위적이고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idealized 등 optimized랑 같은 거죠. 최적화된 그러한 실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한번더 앞에 있는 environment 꾸며주죠. Then make the important features. Of a phenomenon easier to study 까지 나왔지요. 얘가 지금 5형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호로 easie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현상의 중요한 특징을 연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그 중요한 특징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최적화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죠. 이걸 우리는 통제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this hardly ever applies. 이것은 전혀 뭐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 When it comes to 나왔죠? 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고요. 뭐에 관해서라면, 인간의 어떤 행동에 관해서라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세계 한번 생각해봐. 실제 세계는요, is messy, 정말 혼란스러워. 그리고 far too complicated to simplify 해서 투투용법 나왔죠. 뭐 하기에는, 그렇지, 단순화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해.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인간 세계는, 인간 활동은 너무 복잡해. 이제 그걸 단순화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re is a well-known joke. 잘 알려진 농담이 하나 있대. 물리학자들한테. At any rate about a dairy farmer 하면은 낙농업 낙농업자 who wishes to find a way,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낙농업자가 있었어. 뭐에 대해서? Increasing the milk production에서 이 우유를 생산하는 그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낙농업자가 있었어. So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동사 1번, 동사 2번이니까 찾아갔죠.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죠. 누구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oretical physicist한테 간 거야. 이론 물리학자한테 간 거죠. 이론 물리학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소의 우유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간 거야. 그러면서 after carefully studying the problem, 분명히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었을 거야. 연구를 열심히 한 후에 physicist들은 finally tell him, 여기 사형식이죠, 그에게 that 이하를 얘기했어. 명사의 접속사 생략이 돼 있고 they have found a solution. 분명히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that it only works, 언제만 그게 효과가 있냐면 they assume a spherical cow in a vacuum,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가정을 하면 어디 안에서, 진공상태 안에서 구형의 소를 가정할 때만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소들이 진공상태 안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구형의 소는 존재하지도 않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론 물리학자들은 뭐 한 거야? 너무 단순하게 그 실험을 하는 것을 조금 너무 단순하게 그 실험 조건을 만든 거였죠. 근데 이 우리 인간의 행동이든지 아니면 인간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생활, 특히나 동물 이런 것들의 행동도 되게 복잡하잖아. 거기에는 이게 뭐가 안 돼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비실용적인 이러한 실험은 실제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단순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가 주제였죠. 얘가 의미하는 거 하나씩 보자. Complete disconnection, 다른 소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베큐 상태가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Experiment under complicated condition, 복잡한 조건에서의 실험도 아니지. 그쵸? 이 진공상태에서 구형의 소가 있는 게 복잡한 상태의 조건의 실험은 아니고요. 실험실에서의 복크, 세심한 어떤 검사도 아니고요. 먼지나 쓰레기가 없는 환경도 아니고, 주제 부분 들어가 있는 5번이 답이죠.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비실용적인 실험 조건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이 지문은 순서나 삽입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투부정사에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에서 한번 끊고 there is에서 끊으면 순서 문제 괜찮고, 문장 삽입으로는 unfortunately 문장이랑
after 이 문장,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아서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까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쵸,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단순화된 실험 조건의 비실용성. 인간의 행동에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실제 세계는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할 수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